천안TV 초대석, 이번 시간에는 얼마 전 천안시 서북구청장으로 취임해서 서북구 행정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고 계신 한권석 서북구청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북구청장 한관석입니다. 네, 초대해 반갑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일부로 서북구청장으로 취임하셨는데요. 취임하신 지약한 달가량이 됐는데요. 본청에서 지켜봤던 서북구 행정과 직접 맡아본 서북구 행정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박상돈 시장님께서 서북구청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기획경제국장 재임시에는 시 전체의 어떤 살림의 방침과 결정, 로드맵을 결정했다면 구청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는 것이 복잡하고 세밀함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문화, 복지, 안전, 생활 민원 등 수많은 생활 밀착형 인프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섬세한 행정이 요구되더라고요. 그래서 또한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읍면동에 주민 욕구를 아우를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야만 시민이 행복한 행정이 될수 있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구청장님은 그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다양한 보직을 거치셨는데요. 특히 시민들에게 각인이 됐던 건 기업 지원 과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기업일 거예요. 빙그레 공장을 천안으로 유치했던 일인데요. 그 당시 빙그레 유치 과정에서의 에피소드가 있다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어느 도시든 간에 기업에 있어야 일자리가 생기고 또 일자리가 있어야 인구가 늘고 또 경제가 활성화되잖아요. 그래서 빙그레는 특히 사회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민기업이고 또 천안 지역에 연구가 있어 꼭 유치하고 싶었는데요. 박상도 시장님이 적극 유치하라는 것도 지시하셔서 빙그레와 직접 한 20여 회 접촉하면서 교통, 또 정조 여건 등 유치 당위성을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빙그레는 당시 연천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행정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기업 이미지상 냉정하게 중단하기가 어려웠고요. 천안에서도 저희가 큰 기업을 유치한 경험이 부족하여 급수 부족 문제, 또 오염 총량제 문제, 폐수 처리 문제 등 어려움이 많았으며 또 동부바이오 산업단지 시행사와의 원건설과 협상을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이 많았었기에 뒤돌아보면 보람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빙그레 유치를 마치고 나서 천안시 유튜브에도 구청장님이 등장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결과물은 상당히 재미있게 나왔던 것 같거든요. 예. 당시 촬영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나요? 잘 아시다시피 빙그레 유치 성공 30초짜리 짧은 네. 홍보 동영상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출장 갔다 오겠다고 박상도 시장님께 이렇게 보고를 했더니 네. 박상도 시장님이 올때 메루나 이런 신조 유행어를 말씀하셔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갸우뚱하다가 메루나 아이스크림을 생산하는 빙그레 회사를 통째로 이렇게 가져왔다는 코믹 동영상입니다. 네. 그래서 그 동영상 촬영 당시 제가 표정 연기가 안 돼서 두번 정도 NG를 내자 시장님께서 꾸중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재미있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이제 서북구청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볼 텐데요. 서북구는 천안의 신도심이 자리한 곳이기도 하고요. 천안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곳이어서 행정 수요도 많을 것 같습니다. 서북구 행정에 있어서 특히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사회자님 말씀처럼 천안 시민의 60% 이상이 서북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구가 많은 만큼 행정 수요도 많은데 행정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행정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있게 세 가지 주안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마음을 공감해주는 능동적인 행정을 하겠습니다. 둘째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주민 불편사항을 먼저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 행정을 펼쳐가겠습니다. 네. 셋째는 생각의 전환과 혁신의 자세로 창의적으로 정책을 바라보고 일하는 그런 방식의 혁신을 통해서 우리 행정의 수준을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천안TV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해는 민선 8기 박상도 시장님이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의 목표를 향해서 도약하기 위한 사전 준비의 어떤 기간이었다면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의미 있는 해로 우리 서북구청이 선도적인 역할과 모범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서북구에는 송환 종축장의 국가 첨단산업단지 및 주변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건립, 또 성성 호수공원 문화예술 구역 등 천안 8경 조성이 있고요. 서북구청 청사도 또 신축해야 되고 성환 유아시장 현대 사업이라든가 또 KTX 주변 R&D 집적지구 조성, 또 천안 애각 순환도로 구축이라든가 북부비아이티 또 산업단지, 테크노 산업단지, 선거 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그런 산업단지 조성도 있고요. 기타 도시개발 사업 등 천안시의 역점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서북구의 역동적인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안TV 시청자 여러분, 서북구 주민 여러분, 저는 구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서북구 주민들이 천안 시민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쾌적한 생활 환경 속에서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천안이라는 박상돈 시장님의 시정 슬로건에 맞게 선봉에 서서 구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서북구 주민 여러분이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늘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한권석 서북구 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가능성을 본다는 건 내 꿈에 힘을 더하는 것. 이곳에선 누구나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더 큰 미래를 꿈꾸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우리의 가슴 벅찬 상상이 현실이 되도록 내 꿈에 시너지가 되는 대학 백석대학교.